신상립 영상에서 웨이브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조금 웨이브를 넣어봤어요. 원래 오늘은 입생글랑 쿠션 전 컬러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페리페라 틴트를 써보고서 이건 단독이다. 오늘은 정말 제 스타일 101% 100% 이상의 페리페라에서 틴트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페리페라 항상 신상 컬러는 보여드려도 제 여기 화장대에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제 화장대는 정말 제가 소개해드리는 많은 것 중에서 찐 좋아하는 거 어쩌다 한 개씩만 올려두는 편이어서 없었었는데 그러면 잉크보드 글로이 틴트 전 색상 같이 한번 발라봐요. 선블립 시작해볼게요. 스타트. 아니 얼마 전에 넷플릭스 소년 심판 보셨나요? 아 저는 정말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보는데 정말 토론했잖아. 저 상황이 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할 거야?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본 것 같아요. 되게 보면서 이 심장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봤는데 그래서 뭔가 이틀 동안 보면서 훅 얼굴이 늙은 느낌이에요. 너무 감정 소비를 많이 했다고 할까? 아무튼 일단 틴트 맛집으로 알려진 페리페라 아이템이고요.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던 그 우유병 패키지가 아닌 이렇게 영롱하고 깔끔한 정말 글로시한 광택감이 흐르는 패키지로 출시가 되었어요. 이번 틴트는 그야말로 청초함, 어여쁨이라는 수식어 너무 잘 어울리고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먼저 가장 좋아하는 제형이에요. 물과 젤리의 중간 제형이 탱글하면서도 끈적임이 없는 색감도 굉장히 예쁘게 올라옵니다. 특히 마무리감은 제가 지금 바르긴 했지만 유리알 광택으로 마무리가 되면서도 했을 때 경계라인이 지지 않고 경계라인 깨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요즘에 정말 핫한 그 장원형 ST 입술을 만들어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페리페라 기존의 미친 착색력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착색은 되고 지금도 좋은 편이에요. 제가 얘를 왜 극찬하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입생놀란 워터 틴트 에크멀 틴트랑 제형이 굉장히 흡사해요. 정말 입생놀란 워터 틴트랑 제형이 흡사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상이 되어서 전 컬러를 구매했고 전 공홈에 입술 상세 페이지를 보진 않았어요. 발라보면서 공식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자 봤는데 컬러가 너무 달라. 컬러를 보고 구매하셨다면 정말 조금의 이게 뭐야? 하고 당황스러운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한 거는 공식 홈페이지처럼 발색하고 싶어서 내 입술에 파운데이션 다 죽여도 그 색으로 발색은 절대 안 돼요. 정말 다 탁하게 발색이 됩니다. 일단 1호부터 발라볼 텐데 1호는 지금 제가 바른 컬러예요. 저는 홈페이지 보고서는 이거 웜 컬러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쿨라가 베이스를 써도 무난한 컬러였어요. 일단 1호 틴트 추메 1호 틴메 추해 이름이 왜 이래? 아무튼 코랄 베이지고요. 오렌지 브라운 한 방울 떨군 그런 톤이에요. 거의 입술색에 되게 가까운데? 자연스러운 입술색이죠? 가까이 립을 사용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약간 착색이 되는데 지우면 약간 붉은 톤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 전체적인 컬러가 1호부터 6호까지 바르면 바를수록 컬러가 딥하게 올라가고 한 번 발라도 점점 붉어져요. 다른 거 믹스매치하기 좋게 아래 처음에 깔라주기 좋은 컬러죠. 나쁘지 않더라고. 민낯에 발랐다면 굉장히 까매 보였겠지만 지금 화장을 다 해서 그런지 그냥 가벼운 베이스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호 손 원스템입니다. 웜톤이라면 구매하라고 작명을 이렇게 친 것 같아요. 확실히 사진상에서는 1, 2호, 3호까지는 약간 봄웜 분들을 위한 약간 컬러였는데 코랄 핑크에 레드 한 방울 섞인 그런 컬러거든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홈페이지랑 진짜 다르죠? 근데 컬러가 진짜 예뻐. 나 이런 컬러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화장했을 때 데일리 쓱쓱 바르기 좋은 그런 컬러고 약간 되게 생기있게 쓰기 좋으면서도 웜톤 컬러라기보다는 쿨톤분들이 써도 데일리 쓱쓱 바르기 좋은 컬러다. 되게 혈색있고 화사해 보이는 컬러? 그래서 코랄 핑크에 레드 한 방울 섞인 컬러? 속살이 진짜 예쁜 컬러예요. 근데 정말 말하면서 입술이 정말 예뻐 보이지 않아요? 다음은 3호 맘찍 로즈. 이름 어렵다. 약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컬러에다가 로즈빛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살짝 퍼플이 되게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웜색이 나왔지? 보랏빛이 진짜 많이 뿜뿜하게 올라와요. 3호가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도 좋은 게 한 번 뺀 양으로 전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안 넣어도 돼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 나의 데일리 컬러. 살짝 안에 보면 진짜 무화 컬러 보이긴 하는데 그냥 화장했을 때 데일리로 1년 내내 쓰기 좋은 컬러였어요. 저의 원픽 3호. 3호는 정말 예뻤지만은 다른 의미로 공홍과 너무 달라서 또 한 번 더 놀랬네요.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진짜 놀랬다. 전 컬러 중에서 3, 4호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4호 각기청상. 뜻은 모르겠는데 지금 2월부터 핑크 컬러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이렇게 패키지도 핑크핑크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이게 딱 여쿨라, 저를 위한 여쿨라 컬러예요. 다만 이게 저처럼 얼굴 좀 까맣거나 생얼에 서기엔 조금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너무 화사하고 예쁘게 잘 어울리는 그런 핑크 컬러고요. 저는 진달래 핑크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게 공홈에서는 정말 여리여리한 핑크로 나왔는데 본연의 입술 조금이나 탁하면 조금 탁하게 올라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맥의 비튼 베이브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많은데 비튼 베이브보다는 조금 더 탁해요. 오늘 룩에는 가장 이게 베스트지 않나 싶네요. 지금 바로 5호 컬러는 이번 컬렉션 중에서 가장 진한 컬러예요. 그만큼 착색도 가장 많이 되거든요. 아무튼 5호는 어쩔 체리, 탁한 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장 별로였던 컬러였어요. 처음 바르면서 체리 컬러인데 왜 이렇게 탁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자마자 발랐던 컬러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테두리 라인이 그 1호 중 1호 바르고 그 위에 안에 바르면 좋은 컬러랄까? 그래서 저는 디테일 컷 찍을 때도 입술 라인을 컬러랑 같이 섞어서 발랐어요. 단독으로 발랐는데 너무 지저분하면서 안 예쁘더라고요. 체리 컬러인데 플럼 컬러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약간 FW 시즌 잘 어울릴 그런 컬러고 제가 평소에 이런 컬러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컬러 중에서 약간 별로라고 생각했던 컬러예요. 약간 미적지근하기도 하고 클렌징 티슈를 한번 닦아도 이 정도 착색이 올라오고 클렌징 전용 틴트 지운 거거든요. 색이 좀 빠지긴 하는데 잘 안 지워져요. 컬러가 진한 만큼 착색도 가장 심해요. 6호 같은 경우 이 뮤트 톤 분들 잘 어울릴 그런 컬러고요. 브라이트 플럼 컬러랄까? 이쁘다. 이것도 제가 자주 바르는 컬러예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예쁘면 다 발라요. 평소에 컬러도 중요하지만 제형이 되게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입술 바르기가 제형이 너무 쉽다. 5호랑 6호는 공홈이랑 미친 듯이 다르진 않아요. 모브 플럼? 보랏빛 좀 많죠. 플럼 컬러도 많이 있어가지고 크립톤 분들, 뮤트톤 분들 굉장히 좋아할 1호부터 6호 중에 가장 성공적인 컬러 선택하실 수 있는 컬러인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런 컬러는 조금 많으실 거예요. 화장대 워낙 이런 컬러만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조금 흔한 컬러인데 제형을 믿고 구매해보시면 이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매님들 이렇게 페리페라 신상 틴트 1호부터 6호까지 같이 발라보았는데요. 저는 그냥 써봤을 때는 너무 이쁘다 이거 꼭 소개하겠다 했는데 공홈을 보는 순간 약간 멘붕이 와서 내가 잘못 발랐나? 약간 저를 막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장단점을 나눠보자면 장점은 입술이 약간 오동통해 보이면서도 고르게 광막이 유지되어서 예쁜 입술 만들어지기는 최적화된 제형이에요. 정말로 장원영 입술 ST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 밥을 먹더라도 이 겉에 있는 거 조금 날아가지만은 가벼운 수분감과 밥 먹고 난 뒤에 바로 화장을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되겠죠. 공식 홈페이지에 봤으면 당황스럽고요. 전체적인 컬러가 탁해요. 착색 같은 경우 1호부터 3호까지는 약간의 붉은 컬러? 4호부터 6호까지는 약간 핑크 붉은 컬러로 착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제형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입생너랑 워터 틴트랑 비슷하거든요. 단점은 없었어요. 제가 쓰기에는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자매님들을 위해서 조금 빨리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이거 빨리 편집하고 입생너랑 쿠션을 넘어가 봐야겠어요. 저 같은 경우 컬러 솔직히 하나 다 예뻐서 2, 3, 4, 6호 추천해드리고 5호는 나한테는 안 어울렸는지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홈페이지랑도 다르고 본연의 입술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좀 제 거 말고도 다양한 리뷰 좀 보고 비교해봐서 컬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출시되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또 새로운 신상 아이템들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